네, 할렐루야.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인 손의 위축증이 지금 놀랍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은 작년 12월에 손의 위축증이라는 확진 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병은 이 손해가 위축되는 그런 질병인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병도 약도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병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심해서 마치 이렇게 머리를 누가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집 밖에를 나가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서 저번에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서 굉장히 심하게 다치셔가지고요 1년 동안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1년 만에 오시면서 지난 치유집회 때 오시면서 기도를 받으시고요 어지러움증이 지금 놀랍게 사라져서 할렐루야. 이제는 할렐루야. 누가 흔들라는 그런 증상이 없고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 우리 성도님이 허리 협착증도 있었고 방광에 있던 과민성 방광 염증 증상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증상이 지금 놀랍게 치유되고 할렐루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